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고 받을지 입장차가 팽팽한데 이대로라면 매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연금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열린 연금개혁공청회는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내고 덜 받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어떻게든 더 받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지켜보는 국회도 부담이 큽니다. 총선 국면에 불편한 과제인 만큼 개혁 시간표는 새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모두 어떤 책임 있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총선에 민감한 연금개혁 이슈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이대로면 앞으로 30년 뒤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현재 6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27% 규모입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 투입은 급격히 늘어났는데 5년 뒤엔 869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세대 부담을 덜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신연금 제도로 개혁 시점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새로운 기금으로 적립하는 시기입니다. 2010년생이 낸 보험료는 2010년생 계좌에 적립해 낸 만큼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이제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향후 기대 수익비 1에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더라도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약화로 보험료율은 올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행 9%를 15.5%로 단계적 인상하거나 0.5%포인트씩 13년 동안 올릴 것을 제시했습니다. 각계 입장이 극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4월 중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